1. 베트남은 한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비행시간이 짧고 항공료가 저렴한 편입니다. 또한 물가가 저렴해서 숙박, 식사, 교통비 등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하롱베이, 호이안, 다낭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는 것도 베트남 여행의 매력입니다. 2. 태국은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해외여행지 중 하나입니다. 저렴한 항공료, 다양한 맛집, 아름다운 해변, 활기 넘치는 도시, 분위기 등 태국 여행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들이 많습니다. 방콕, 치앙마이, 푸켓 등 다양한 도시를 방문하여 각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. 3. 필리핀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백사장,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는 아름다운 휴양지로 유명합니다. 보라카이, 세부, 엘리도 등 다양한 리조트지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또한 필리핀은 물가가 저렴한 편이라 저렴한 비용으로 럭셔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. 4. 캄보디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앙코르 와트 유적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역사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또한 물가가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아 저렴하게 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. 프놈펜, 시엠립, 바탄방 등 다양한 도시를 방문하여 캄보디아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. 라오스는 개발도상국이지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. 루앙프라방, 방비엥, 시판돈 등 아름다운 도시들을 방문하여 라오스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. 또한 물가가 저렴하고 사람들이 친절하여 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. 6. 미얀마는 황금의 나라로 불리는 아름다운 여행지입니다. 바간, 샤갸, 일레오 등 다양한 문화 유적지를 방문하여 미얀마의 독특한 문화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. 또한 물가가 저렴하고 사람들이 친절하여 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. 7. 인도는 다양한 문화와 역사,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. 타지마할, 아그라, 자이푸르 등 다양한 도시를 방문하여 인도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. 또한 물가가 저렴하고 다양한 맛집들이 많아 저렴하게 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. 팁을 드리자면,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하려면 여행 시기, 항공권, 숙박, 식사 등을 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여행 시기는 성수기나 명절 기간에는 항공료와 숙박비가 비싸기 때문에 비수기에 여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항공권은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거나 프로모션을 활용하면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숙박은 호텔 대신 게스트하우스나 도미토리를 이용하면 숙박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식사는 로컬 식당이나 야시장에서 식사를 하면 저렴하게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.